어서오세요. 프리토우마님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샤인모브가 저희 베란다 거리대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샤인모브가 있는데 얘는 제식제를 해줬었던 아이네요. 너무 이쁘죠? 자, 23년 7월 27일 한여름에 했네요. 디공방분에다가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긴 리베르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깍지를 좀 타가지고서 제가 깍지약을 줘서 깍지를 잡았던 아이인데 살짝의 입장 라인이 다른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다르지요. 자, 그리고 여기 알바니도 약간의 다른 느낌이 있죠? 이 아이는 뒤에서부터, 자, 여기 샤인모브나 이 아이들은 뒤에서부터 입장이 빨개지는가 하면 반면에 얘는 라인부터 빨개지면서 알바니는요, 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여기 무지개 여신이 있습니다. 10월 28일. 와, 얘 정말 자리 못 잡아갖고 정말 제 속을 많이 썩여뜨리거든요. 심어놨는데 계속 이렇게도 목이 덜렁덜렁, 저렇게도 덜렁덜렁, 흔들흔들흔들흔들 그랬던 아이인데 요렇게, 무지개 여신 너무 이쁩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무지개 여신 요렇게 생깁니다. 자, 너무 이쁘지요? 얘도 진짜 이쁘네. 얼굴이 진짜, 뭐야, 얘 뭘 닮았다고 그래야 돼.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얘는 진짜 실물 깡패입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데뜨요. 자, 오데뜨도 11월 2일 날 식재했네요. 이야, 와인, 포도주색 같은. 거기다가 하얀 분감이 쓰면서. 너무 이쁘다. 손톱 좀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힌다. 너무 이뻐요. 자, 외두를 하나 심더라도요, 요런 거 요렇게 놓으면요. 자, 지금 이제 이 계절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물 주잖아요? 물 주면 이 외두가 이 화분 사이즈로 한 7cm 밖에 안 되는 이런 화분 사이즈로 까득까득 찹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제가 너무 하엽종이를 안 해놔서 그런지, 자, 여기 퍼플레인. 작년 10월 15일날 심은 아이가, 자, 퍼플레인은 약간의 피멍감이 들면서 약간의 핑크 스팟 같은 그런 색감이 들어와요. 근데 약간 보라보라. 그러니까 얘가 퍼플레인이, 로잘리나? 로잘리아? 뭐 그런 아이처럼 색감이 들어옵니다. 그 아주 예쁜 색감을 내지요. 그리고 여기 드보라. 자, 드보라, 제가 이거 두 포트를 아마 합식을 했을 거예요. 이거 손으로 들기가 참. 자, 요렇게. 드보라. 자, 디공방분에 요렇게 제가. 예뻐요. 얘 퍼렁퍼렁퍼렁이었거든요. 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나? 예쁩니다. 자, 이거 먼노는, 야, 5월 8일날 작년에 제식제했던 아이네요. 와, 얘는 진짜 얼음처럼 투명한 그런 색감을 내주네. 무겁다고. 먼노가 이런 색감을, 자, 오렌지색. 자, 오렌지 먼노 하죠? 이렇게 오렌지색이 납니다. 그냥 먼노래도요. 자, 이렇게 색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로사로아, 이 아이 같은 경우도요, 제가 5월 9일날 제식제했는데 얘도 약간 응애를 입었었어요. 응애 때문에 제가 좀 응애약을 해주고 조금 얘 때문에도 좀 애를 먹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인데,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두고 봐야죠. 파랑새는 여기가 약간의 입장이 조금 물러서 제가 여기를 가위로 잘라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예쁨 자구, 아니면 이 밑에서 자구 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핑크클루도 7월 23일날 식재했는데 핑크클루가 이렇게 색감이 예뻐요. 근데 물을 조금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말라있어요. 뒤에 롱기시마. 웬일로 롱기시마가 저렇게 이쁘대. 웬일이래. 저 롱기시마 잘 못 키웁니다. 자, 롱기시마 잘 못 키우는데 괜찮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 제가 그때 못생긴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못생긴 애 다 두 녀석 잡아다가 합식합니다 그랬는데, 아우, 얘는 어디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오네 마냐. 자, 여기 꽃대. 자, 꽃대는 좀 따줘야죠. 자, 꽃대 따주고요. 자, 몽슈슈도 너무 예뻐요. 자, 디공방분의 아이들 이렇게 참 이쁩니다. 이렇게 활짝투자라고 핑크플로라, 아미스타. 아, 요 아이도 아미스타인가? 아미스타 좋아해. 자,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자, 같은 성향끼리 이렇게 모아놨죠. 지금 제 같은 성향끼리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레귤렌시스. 자, 레귤렌시스도 이 아이 진짜 예쁜 아이인데요, 저 레귤렌시스도 진짜 많이 심어놨어요.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이 레귤렌시스도 제가 많이 심는 이유가 있어요. 떼굴떼굴해지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요. 레귤렌시스가 여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얼굴이 작아졌지요. 아까 그 본 레귤렌시스보다. 그리고 또 여기 얘는 하엽종이어야 되겠네. 얘가 더 무그나입니다. 얘는 진짜 주황주황 색감을 내는데, 얘도 정말 묵을 대로, 목대 보면 묵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하엽종이를 안 했네요. 하엽종이 하고, 자, 여기도 레귤렌시스가 있네요.
야, 정말. 자, 그리고 수련철합니다. 수련철화가 물을 안 먹였을 때는 저희 매장에서 지금 쭈글쭈글 해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빵 터져가지고서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요, 물에 하루 저녁을 담궈놓고 가버렸어요. 너무 물 반응을 못하길래, 너 왜 이렇게 물을 못 빨아올리니 싶어서, 자, 처음에는요, 뿌리 활착을 안 했을 때는요, 괜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흙 탓도 하고, 화분 탓도 하고, 화분이 잘못됐나봐, 흙이 잘못됐나봐, 막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탓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물을 어떻게 줬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에다 담궈놓고, 자, 살아나면은, 내가 잘했어. 그리고 칭찬을 하고요. 자, 여기 정의합니다. 우리 작년에 10월 14일날 심었던 정의합니다. 자, 얼마나 물을 말리면서 심고, 습도가 없는 곳에서 심겼으면, 자, 그렇게 웃자람을 좋아하는 정의화가 이렇게 떼굴떼굴 하고 있을까요? 자, 작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이 작아서 더 이상 클 수도 없고, 얘가, 이 개구쟁이 분 7cm 밖에 안 돼요. 엄청 작은 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예쁨예쁨 하고 있지요? 자, 정의합니다. 자, 요 아이는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자, 꽃대를 지금 따줬어야 되는데, 요 꽃대 자국, 꽃대 자국이에요. 꽃 피고 난 자국. 요것도 해줬어야 되는데, 요것도 작은 분입니다. 요것도 개구쟁이분. 요것도 한 8cm나 되겠네. 7cm나 되겠네, 요것도. 자, 요렇게 묵어가지고서 예쁘지요. 자, 작은 분이 식재를 하면은요, 자, 분갈이 시기는 조금 빨라지기는 해도요, 요렇게 라인이 예쁘면서, 아이고, 각지고 있어요. 오동통하니, 아이고, 오동통해. 아이고, 참 예쁘게도 생겼네. 반하겠네, 반하겠어. 예쁩니다.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이런 색감이 납니다. 울고임들. 자, 헤르메스가 이런 색감 납니다. 헤르메스 한번 울고임들 품어보세요. 헤르메스 참 이쁜 아이라고 제가 칭찬하지요. 헤르메스는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울고임들. 자, 그래서 헤르메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여기도 헤라가 있네. 저 헤라도 참 좋아하나 봐요. 헤라도 여기저기 있네요. 헤라도 참 많고. 레드탄도 있고, 자, 벤바디스도 여기저기, 그러니까 묵혀야 되는 애들은 막 여기저기 막 많이 심어놓고, 자, 뮤즐리도 여기 있네요. 자, 이건 두 포트 합식했던 아이. 자, 이 아이는 한 포트 심었던 아이.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슈퍼미니마. 우리 고객님들 슈퍼미니마 받으신 분들, 자, 슈퍼미니마. 8월 24일날 제가 식재를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닌지하이나도 제가, 이 닌지하이나는 꼭 색감이 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반하게 이쁜 아이가 이 닌지하이나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메라 6월 26일날 식재했는데요. 얘도 빨리 활착을 못해서 제가 물에다 푹 담궈놓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비도 한번 맞췄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자리 잘 잡고 예쁜 아이가 됐습니다. 자, 레드탑은 말에서 뭐예요? 작년 9월 16일날 식재했던 아이. 자, 이름표도 이제 말에서 지워주려고 하는 그 아이. 자, 이제 짤뚱해졌습니다. 레드탑도 이 정도 짤뚱해지려면 아, 1년 넘게 걸렸구나.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이 아이가 묵은 아이가 아닌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어린 아이가 아니었는데, 자, 얘도 1년 걸려서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예쁨 하고 있네요. 참 예쁩니다. 여기도 린지아이나 있네. 자, 제가 린지아이나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푸시캣입니다. 푸시캣도 여기 보세요. 아우, 참 어쩜 손톱끝이 저렇게 까망까망할까. 보세요. 무슨 새 부리같이 까망까망도 하네. 아유, 실버스타. 실버스타 철아. 제가 실버스타 철아 소개시켜드리면서 분들 그랬죠? 실버스타 철아. 너무너무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진짜 매력에 풍덩 빠지면은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예쁩니다. 라핑을 철아. 이거 제가, 너무 웃자라서 제가 제식제 놨던 아이입니다. 푹 묻어서요. 너무 예쁘게 크고 있죠? 자, 블랙퀵. 입장이 막 둘둘둘 떨어져가지고서 감당이 안 됐던 그 아이인데, 이제는 자리 잡고요. 자, 입장도, 자,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리 잡으면 괜찮아요. 여기 헤르메스 또 심어놨네요. 저 헤르메스도 참 좋아합니다. 헤르메스. 지금은 조금 비싸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헤르메스 이렇게 큰 대품 아이는요, 어디서 만나보시기가 힘드십니다. 자, 그리고 알바니입니다. 알바니 요 아이는 제가 9월 7일날 이제 식재를 해놓은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여기 누신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보름달이라면서 제가 식재를 해놨던 아이인데, 자,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같은 자리에 같이 위치를 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버스타 그때 식재했던 아이, 얘는 약간의 그 균을 타서 제가 지금 균제를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리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나메라 7월 22일날 식재를 했네요. 요 아이는 약간의 그 모닝두를 좀 닮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모닝두보다는 조금 더 입이